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견함 김용만입니다. 자, 견함서 연서의 그 영상 중에 이제 초서, 천자문을 좀 해볼까 합니다. 지형 천자문을 가지고 할 건데요. 지형 천자문을 선택한 이유는, 물론 다른 많은 초서 천자문이 있어요. 그렇지만 처음에 그 접근하기가 그나마 조금 더 쉽다. 자, 보통 연면체 같은 경우, 이제 연면체라고 얘기하면 글씨와 글씨가 이렇게 이어져서 세 자, 네자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맥락을 통해서 이어서 쓰는 그런 글씨도 있죠. 근데 이제 해서를 쓰고 행서를 쓴 다음에 초서를 쓸때 갑자기 이렇게 들어가면 조금 좀 막막할 수는 있어요. 이게 동서남북이 잘 구별이 안 되고 그럴 때 이 교재를 쓰면 좀 좋아요. 이렇게 한자 한자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형에 대한 이해도 쉽죠. 훨씬. 자,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뒤에 보면은 원천의 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 이런 첩으로 된 거를 다 이렇게 그좀 손을 봐놓은 거죠. 이제 공부하는 분들이 쉽게 그 판독을 하고 따라 쓸수 있게. 자, 이래서 나중에 공부하시게 되면은 이거는 해서랑 같이 돼 있어요. 이렇게 모양을 보고서 같이 비교해 가면서 원본을 가지고 쓰시면 느낌을 훨씬 살리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천자문은 굉장히 그 어떤 서체를 막론하고 사랑받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희 그 영상에서도 천자문을 가지고 해서 창작하는 법, 그러니까 이제 그 결구법에 대해서 주로 설명하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보통 초서 그러면은 막 그냥 막 휘갈겨서 좀 말이 좀 그런가? 좀 빨리빨리 써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행초서는 오히려 해서보다도 천천히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쓰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많은 양은 안할 거고, 네자 정도로 마무리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연결성 있게 쓰면 좋아요. 여기서 강약, 힘 줬다가, 힘 뺐다가,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천천히 쓰시는 거예요. 여기서 띄지 말고 이렇게 연결성 있게 항상 하는 거. 이거 저기 그 제가 그 행서 강의하면서 영상 만들면서 많이 했던 얘기고요. 이게 힘이 쓱 빠져나가면서 다시 여기서 힘을 주면서 이렇게 넘어오죠. 돌아왔어요. 꾹 눌렀다가 보면서 이렇게. 자, 자형도 굉장히 여러 가지죠. 요런데 이렇게 맥락이 싹 이어지는 이런 데가 굉장히 멋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에 이렇게 찍어서 받아오면서 이렇게 오죠. 힘을 싹 뺍니다. 강약. 자, 넘어오면서 힘이 주어지죠.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빠진 형태를 취하네요. 이제 다른 글자와 형자랑 연결이 되면 여기서부터 일로 연결하시면 돼요. 일단 임서니까 한자 한자를 위주로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황자 쓰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오겠죠? 이렇게 하나 넘어가고 맥락 달고 이 획이죠. 맥락에서 바로 획으로 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눌렀다가 이렇게 돌아와요. 이 끝까지 이렇게 끌고 와야 돼요. 넘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뺐다가 하지 말고 이렇게 연결성은 있게 이렇게 돌아오시면 훨씬 더 흐름이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안 어렵죠? 근데 서체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 초서가 이렇다는 거 기본 감각을 익히신 다음에 많은 교재가 있어요. 그걸 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하면서 다시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초서까지 가는 정도면 이제 공부가 많이 되신 분들이라고 뭐딱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해설을 우선 조형성을 배우고, 그 다음에
행서를 조형성을 배우고 행서가 어떻게 만들어진다. 그렇죠? 굉장히 양이 많고 방대하죠. 이름을 달고 나온 그런 사람들의 글씨. 그리고 또 무명은 아니죠. 옛날에 비문에 있는 그전에는 이제 그 작가 이름을 새기질 않았으니까 그런 글씨들, 좋은 글씨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런 건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은 자전을 통해서 자형을 나와 맞는 거를 선택해서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작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하늘 천자가 해서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행서로 오게 되면은 여기서 맥락으로 이렇게 이어지죠. 그리고 이 파임 대체로 이렇게 해서 점으로 이렇게 찍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 밑부분을 더 생략을 해서 이렇게 썼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지자도 보겠습니다. 해서부터 이렇게 항상 하실 때한 번씩 써놓고 보시면은 이제 이걸 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냐 하면 획과 맥락의 구별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오자가 되고 탈자가 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편안하게 이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이것도 한 번에 여기서 이렇게 오고. 갈고리 부분도 이렇게 좀 변하죠. 그렇죠? 연결성 있게 변한다. 그래서 맥락이 살면 사는 거고 안 살면 안 사는 거예요. 자, 이 부분도 한 번에 이 획을 하나를 생략을 했죠. 자,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략을 해서 이렇게 변한 거죠. 천지. 항상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확인을 하면은 틀림이 없을 겁니다. 현자는 뭐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현자 쓰여진 상태에서 보통 행서로 쓰면은 이 정도 오겠죠. 이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훨씬 더 리듬감이 있죠. 이렇게. 이런 부분이 아, 이렇게 표현됐구나라고 인식하시면 될 거예요. 자, 황자 보겠습니다. 이건 설명하는 것 부분이니까 제가 좀 편하게 씁니다. 자, 해서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연결되죠. 여기서도 행서에서도 이 정도까지 나온 경우가 있어요. 거의 비슷하게. 근데 이 받전자 부분을 그대로 살려서 쓸 수도 있고요. 거의 뭐 비슷해졌네요. 보통 이제 그 행초로 들어갈 때 초소에 가까우면 행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초소에 가까우면 행초라고 그러고요. 또 해서에 가까우면 해행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넘어온다고 볼수 있죠? 이렇게 넘어가고. 이게 이제 맥락을 살려주느냐? 맥락을 살릴 때 너무 훅훅 쓴다고 해서 맥락을 살리는 게 아니니까 천천히 이렇게 쭉 끌고 올수 있는 데까지 느긋하게 와서 운필하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죠? 요만큼 차이인데도 조금 달라지죠? 그렇죠? 모양이? 네, 그래서 해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러이러한 형식으로 글씨가 변하는 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체크해 나가시다 보면은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디서 힘을 주고 어디서 빼야 되는지, 이렇게, 충분히 그런 걸 감각적으로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일단 하나하나 점 획을, 조금 주의 깊게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나눠서 한번 해보세요. 그럼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교재가 이거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회서천자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제 기회가 되면은 그런 것도 다뤄서 조금 더 많이 좀그 진짜 초소에 진짜 초소라는 맛이 나죠. 그런 거는 또 휘종천자문이라는 것도 있고 굉장히 연면체로 굉장히 수려하게 쓰여지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거 쓰기 전에 이렇게 낱자로 된 이렇게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모양, 행서에서도 더 생략이 되고 변화한 모양을 우선 인식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들고 왔습니다. 처음에 자 여러분도 영상을 참고해서 한 번씩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부디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자, 교남연서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는 게 멤버십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이제 네 등급으로 나누는데, 위에 이제 중간 단계에서 아래 부분과 윗부분으로 나뉘는데요. 두 단계씩. 위쪽 회원들은 저희 교남연서에 이제 동아리 모임이 있어요. 동아리 모임에 오프라인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저희 모임할 때 모이셔서 같이 정보도 얻고 또 특별회원 같은 경우는 뭐 체험도 제공 드릴 수 있어요.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